한국인이 말하길 이 비는 중국에서 왔대. 그래서 중국에 돈을 요구하고 있지. 토 나온다 진짜. 니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29명에 이제 미는 약 5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요. 어제는 광주공항 활주로가 침수되어 항공편이 올 수 없댔고 전북 장수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60대 부부가 매몰되는 등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각종 피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은 태풍 장미까지 합세를 하여 부산 등 남쪽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2020년은 재난의 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분명 힘든 시기지만 저 포함 여러분 모두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틈틈이 중국 뉴스를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가이드 일을 못하다 보니 중국어 쓸 일이 많이 없어져서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위한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중화권 이슈를 보다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인 것도 있죠. 그렇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홍수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국 뉴스를 찾아보는데 한국 폭우가 인기 검색어에 여러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폭우가 왜 인기 검색어에 있는 거야? 미친 거지. 국내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할 일이 없나 봐. 여기에 대한 답글로는 인류는 운명 공동체야. 이 사람 말은 뭐 지금 다 같이 힘들다 요 뜻이죠. 홍수 피해 중국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방망이도 엄청 곤란하겠어. 여기에 방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짱깨 요런 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까오니빵즈 고려 방망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임? 안후이성은 폭우가 며칠이나 계속되고 그 많은 곳이 잠겼는데 인기 검색어에서 한 번을 못 보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중국 안후이성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홍수 피해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냥 뭐 만 명, 수십만 명이 아니라 뭐 그냥 몇백만 명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인기 검색어에 거의 올라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이 답글에다가 불만을 좀 표하고 있네요. 나라가 정말 작아 한국에 폭우가 내리는 건 중국의 어느 하나의 성에 내리는 것 정도일 뿐이야.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아니야 성의 절반이지 광동보다 5분의 2나 작아. 웃겨 죽겠네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 그 작은 나라에 폭우 내려봤자 막 약간 요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한국인이 말하길 이 비는 중국에서 왔대. 그래서 중국에 돈을 요구하고 있지. 토 나온다 진짜 니 어우 욕이 좀 심하네요. 어디서 말한 거야? 근본 없는 유언비어지? 같은 중국인들도 말하네요. 이건 유언비어 같다고. 여기 적혀있는 거는 위엔 빙안 평안을 바라다 무사하길 바래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한국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꽤 되더라고요. 9일인 오늘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된 태풍 장미는 내일부터 제주와 부산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태풍 장미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데요. 태풍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이름을 순서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고 있죠. 그냥 아는 척 좀 해본 거예요. 어쨌거나 이번 주 주중에 비와 태풍이 몰아칠 예정이니 놀러 가시는 계획이 있다면 뒤로 무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제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중화권 네티즌 반응, 각종 이슈 등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